안녕하세요. 시리얼 첫 번째 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신 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시각은요 7시 54분이고요 여기는 한강 여의도 한강공원이고요 저희는 시리얼의 운영과 제작을 맡고 있는데요. 촬영을 맡고 있는 저는 정나래고요. 신혜림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되게 정신이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소비주들 마세요. 여기는 지금 밤도깨비 야시장이에요. 제가 여기 한 달 전쯤에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무조건 시리얼 라이브를 해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요즘 젊은 세대의 핫 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청년 상인들과 청년 손님들이 막 북적거리면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막 오가는 그런 공간이라서 여기에선 재밌게 라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둘러볼까요? 네, 한번 걸어볼게요. 멋있는 곳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뭐 오늘은 많이 많지 않겠지만 감독님이 후기도 좋고 지금도 좋고. 와, 여기 진짜 있다. 여기는 모히또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이미 한 개를 구매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4월부터 10월까지 상시 운영 금요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공연도 하고 있어요. 서울 많이 더워요. 정말 더워요. 근데 오늘 비가 내린다고 해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월드 나이트 마켓이라는 컨셉으로 있거든요. 세계 각국의 음식이 모이는 푸드트럭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핸드메이드 상품이 쫙 구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가시면 버스킹도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재즈 공연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뿐만 아니라 DDP, 동대문 DDP나 목동 운동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푸드트럭과 그런 버스킹, 공예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오냐면요. 여의도 2번 출구에서 와서 600m 정도 걸으시거나 아니면 여의도 공원이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걸어오시면 되는데 차로 오는 거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검색해보면 이곳은 천연 비누를 파는 곳이고요. 여기 천연 비누도 있고 여기는 캔들이네요.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우와, 촬영이 금지라서 가지는 못하지만 원래 여기서는 버스킹 공연도 열리는데 지금은 재즈 공연이 열리고 있어서 잠깐 쉬고 있네요. 여기부터가 이제 푸드트럭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밤도깨비 야시장의 백미 중에 백미. 푸드트럭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각 트럭들의 뭐 디자인이라든가 상품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장터에 나올 수 있게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그런 트럭들이 아주 다양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상상 초월로 진짜 개조가 제대로 된 푸드트럭이 많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스테이크하우스라고 길이 엄청 많은데? 아니 줄이 여기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진짜 한번 봐봐요. 대박. 저희 먹어봤거든요. 배고파. 여기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 그래도 일반 스테이크보다는 싼데
6,900원. 원래 65,000원이었구나. 말도 안 되는 할인 가격인데 좀 이상한데? 저 고기 한번 봐봐요. 아, 예. 네, 한번 한번 붙고 있는 거 볼게요. 네. 많이 좋아요. 먹겠어요. 네. 하나도 안 더워. 하나도 안 더워. 여기 말고 또 어디서 하세요? 여기 말고 어디서요? 여기 말고 맨날 나가는 데가 달라서. 아, 맨날 달라져요? 저희가 SNS 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나가거든요. 아. 갈 때마다. 네. 지금 댓글에 근육이 짱이시라고. 운동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남미 음식 보시면 엠파나다. 제 친구가 남미에서 이거 먹고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빵의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게 반죽 속에 고기나 치즈랑 야채가 되게 풍부하대요. 생긴 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두같이. 여기서는 감바스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전통 건강식을 팔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올리브유에다가 새우, 마늘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싶어. 바게트 빵에 먹는 요리. 줄이 되게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디저트 하나 먹고 가면 어때요? 우리 디저트 하나 먹고 갈까요? 마침 줄도 하트 하트 갑시다. 여기 딸기로 만든 건가? 수제 생크림 위에, 생과일과 수제 생크림 위에 토핑을 구워 만든 마약 디저트다. 이게 뭐, 계속 먹고 싶나 봐요. 마약이래요. 그럼 딸기로 한 개 먹을까요? 네. 딸기 한 개. 딸기 바나나가 있고 딸기 키위가 있어요. 딸기 바나나 주세요. 네. 그래요. 제가 딸밭 취향이라. 아, 네. 네, 만드는 거 한번 다 같이 구경하시죠. 지금 뿌리는 건 뭐죠? 이건 흑설탕입니다. 흑설탕? 아. 그럼 크림 위에 흑설탕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 디저트에 오, 뭐야. 흑설탕 크림을 구워서 나가는 디저트가 있는데 흑설탕을 구워서요. 이걸 저희가 약간 이제 모티브로 얻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변경해서 나온 거죠. 대박. 냄새는 저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런 거 뭐라 그러죠? 튀기, 튀기. 달고나, 달고나 냄새가 좀 나네요. 달고나가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 맛있겠다. 이 푸드트럭이 2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개조 자체를 상업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규제 완화 정책으로 했는데 규제의 완화라기보다는 아예 규제의 아이콘으로 막 자리 잡았다고 막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과일이랑 크림이랑 비빔밥처럼 바닥에 비벼 드시면 아, 비빔밥처럼 비벼 먹으면 된다고. 감사합니다. 네. 한번 움직이면서 어디 이쪽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서 돗자리 깔고 다 먹고 있어요. 우와, 강아지도 대박. 있고. 우와. 제가 정말 많다. 제가 거기에 시원해 보이시죠? 서울에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로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까 사온 걸 한번 먹어볼게요. 자, 비빔밥처럼 섞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왜? 왜? 내가 한 말 안 했고. 아니. 아, 이게 무서워서. 아, 일단 너무 그득해서 못 섞겠으니까 내가 한 입을 먼저 먹어야겠어요. 네, 한 입 먹어볼게요. 아, 제가요? 네. 제가 먹을게요. 네. 어때요? 맛있네. 무려 리액션.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난 들어간 대로 맛이 나겠지 뭐. 들어간 만큼 맛이 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요거는 지금 흑설탕이랑 크림이랑 바나나. 저 지금 촬영 중에 먹고 있는데 케이크 같아요. 케이크 같은데 설탕이 씹히는 그런 맛? 되게 달달하고. 이거 얼마였죠 저희? 3,000원? 3,500원이었나? 3,500원? 되게 저렴해요. 3,500원일 리가 없어. 아니요? 너무 저렴하잖아. 어쨌든 대충 그 정도의 가격인 걸로. 되게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긴 꼬치를 파네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지역 상권이랑 겹치지가 않아서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요새 지역 상권이랑 겹치면서 네, 뭐 푸드트럭을 뭐, 네.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리를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좀 넓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도 좀 괜찮은 그런 넓은 공간, 한강도 보이는 공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되게 지금 사람 많죠? 저는 대학 시절 때 굉장히 푸드트럭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대학생 때 푸드트럭이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인도 여행 갔을 때 짜이한테 완전 반해가지고 짜이 트럭을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구랑 뭐 짜이 뭐 재료 다 사왔었는데 5년째 실행을 못했어요. 아, 오늘 BY 공연은 저희가 못 보는데요. 이거 끝나고 저희 따로 보려고요. 아, 네, 오늘 BY가 하필 오늘 온다고 그래서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 네, 저 BY 되게 좋아하는데. 제 동파육도 파네. 여기가 푸드트럭에서 파는 게 이제 음식하고 음료하고 파는데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여기는 또 계속 지금 뭐 라틴 음식, 여기는 중식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쉐이크 되게 트럭을 개조로 너무 잘 해놓지 않았어요? 난 맨날 깜짝 놀랐다.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좀 보는 것만 해도 약간 아무래도 데이트하기에 좋다는 이유가 여기 다 커플들인 것 같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시리얼 밤도깨비 야시장 라이브 중이고요. 지금 한번 여기 가볼까요? 네.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라오스 너무 가고 싶다. 우와, 여기 닭꼬치? 이런 거 파나 봐요. 꼬치 같은데? 저희 보면 바나나 팬케이크도 하고 있어요. 라오스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길거리에서 팬케이크를 진짜 맛있게 팔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밥 못 먹었어요. 네, 한번 여기 줄 되게 많다. 줄이 되게 많이, 여기 되게 인기 많나 봐요. 줄이 상당히 깁니다.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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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되게 젊으시다. 앞으로? 네, 앞으로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바이디. 와, 저 진짜 가바이디. 한 3년 전에 방비엔 갔었는데 이거 방비엔. 너무 맛있게 먹어봐. 우와, 여기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둘이 친구분이세요? 네, 친구입니다.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생 때 친해진 친구인데. 대학생 때? 라오스 여행을 갔다가 하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박. 와, 라오스는 아름다운 곳이네요. 완전 인정. 인정하시죠. 맛있겠다. 네, 간단하게 가게 소개. 아니, 간단하게 안 하셔도 되고. 아, 저희는 라오 푸드 트럭입니다. 라오 푸드 트럭. 라오 푸드 트럭. 깨비 야시장에서 인기 트럭. 한번 주세요. 우와. 저희는 라오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라오스 팬케이크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는 코끼리 닭꼬치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팬케이크고 저게 코끼리 닭꼬치. 네. 네. 아, 줄 보이시나요, 줄? 되게 귀여워. 저희는 인기 트럭입니다. 푸드 트럭 하는데 요즘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더워요. 더워요. 돈은 좀 잘 벌어요? 돈이요? 네. 돈으로 뭐 행복을 할 수는 없지만. 야. 그래도 즐겁습니다. 대박. 근데 이게 라오스 음식인데 한국 재료로 만들기 좀 힘들겠어요. 그 맛이 나오나요? 똑같이? 라오스도 네. 라오스산 쓰는 게 아니라 태국산 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라오스에서 어느 정도 재료나 이런 걸 사왔어요. 아, 라오스에서 사오셨구나. 네, 라오스랑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좀 라오스 맛이 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완전 번창하시길 빌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좀 뭐 좀 먹죠. 구경 좀 그만하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네.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픕니다. 네, 저희가 이미 사놨거든요, 지금. 이거 드시죠? 저희 음식은 현재 우리 소호사다. 이거는 피자고요. 그쵸? 이거는 뭐였지? 오. 저거는 빨가, 아까 전에 빨가. 라틴 음식, 라틴 계열 음식. 엠파나다인가? 엠파나다. 네, 여기, 여기에 닭고기랑 소고기랑 있었고. 네, 반죽해서. 네. 이거는 감바스 알하, 아히효. 아히효, 맞죠? 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맛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름을 못 외울 정도의 그런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있다니. 네, 한번 또. 먹어볼까요? 네, 먹어볼게요. 네. 바게트에다가 새우 이런 식으로 해서 마늘이랑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우와. 이거 어디 가서 2만 원에도 먹어봤는데 이거 6천 원. 먹방 보여주십니까? 맛있어요? 저기 사실 저희가 술을 저기 술이 맥주가 있는데 여기서 맥주가 구매가 불가해요. 네, 음주가 안 되기 때문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사셔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네, 한번 예, 먹겠습니다. 지금 저녁도 못 드셨잖아요. 더 맛있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이거를 오면서 살 수가 없어서 미리 사놓은 거거든요, 피자가. 진짜 약간 딱딱하죠? 근데 딱딱할 줄 알았는데 왜 촉촉하지? 솔직하게 말해. 피자 CF 한번. 이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바통을 넘깁니다. 이거는 소고기? 소고기가 있는 거 같은데. 라틴 문화권의 음식. 진짜 바다 예뻐. 엠파나다. 야, 지금 조명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대박이야 지금. 마트 같이 생긴 거. 마, 아, 왜 이렇게 매워? 맛을 설명해 보세요. 빵에. 빵에. 고기 맛. 빵에 고기 빵에 맛이 고기 난다. 네. 아까 보셨겠지만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러 오실 때 팁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당연히 돗자리 필수고. 고기약도 필수. 고기약도 필수고. 이렇게 줄이 길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미리 오실 때 나눠서 먹을 거를 미리 정한 다음에 줄을 다 쳐서 각자. 각자 쳐서 모이자. 그래서 모여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줄이 굉장히 길다는 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카드는 다 돼요. 현금 결제 안 하셔도 돼요. 현금 여부 주는 거 당연히 되고. 그거 왜냐? 줄이 안 된다는 게 푸드트럭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고. 먹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한번 내서 먹으면 돼요. 편의점도 줄이 길니까 웬만하면 다른 데서 사 오세요. 다 줄이 길다. 모든 곳이 원래 사람 많은 곳이니까. 되게 이쁘죠? 여자친구랑 오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없는 것처럼 말한다. 여기가 푸드트럭 있었던 거. 커플 지오. 저희 슬픈 사실을 알려드... 아니다. 아, 여기 솔로 한 명? 아니 커플이 한 명밖에 없나 봐. 싸하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네. 마지막 소감. 아, 저부터? 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학봉이고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것도 너무 기쁘고, 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피자가 정말 맛있고 술도 안 먹었는데 되게 흥분되는 걸 보니까 이 공간이 가진 매력을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 저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더워요. 더운데 집에만 있고 싶어요. 근데 나오니까 생각보다 시원하고 여기는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놀러 오세요. 네, 혜림 씨. 저는 진행 같이 맡은 신혜림입니다. 아, 시리얼 1년 동안 하면서 되게 청년 문제 이런 거 많이 비판하고 뭐 사회 이슈 되게 많이 했는데 좀 놀고 싶어서 이런 거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는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싶고 라이브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명이라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시진 않았겠지만 소품을 맡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나래. 안녕하세요. 전 촬영을 맡았던 정나래고요. 사실 오늘 촬영하느라 제대로 못 봤는데 끝나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회식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